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독한수입니다. 지난주 이번주 번지 소식이 있었죠? 매주처럼요. 그리고 이 트랍에 따라 번지는 우리한테 옛날 무기를 몇 개를 돌아줄거요. 새로운 속성으로도 드랍될거요. 하지만 100%로 어떤 속성인지 우리한테 알려주지 않았어요. 트랍에 각 무기별 새로운 속성 하나만 있어요. 그리고 원래 속성들이 여전히 같을지도 몰라요. 저는 다름이 아니라 그 무기에 대한 제 생각을 간단하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이미 아는 새로운 속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원래 속성 중 제가 찾는 속성이 무엇인지 말할 거예요. 탈 무기로 시작해봅시다. 사람들이 제일 기대하는 무기는 시끄러운 자장가이지 않을까 싶어요. 물리 120 헨켄입니다. 새로운 속성이 턴을 시야해요. 하지만 제가 꼭 받고 싶은 속성은 이렇습니다. 압박 그리고 관람. 압박은 탄창에 남은 탄약이 감소하면 안정성과 정박도가 향상됩니다. 이 헨켄 탄창 8개밖에 없어서 압박이 빨리 작동되죠. 그리고 관람은 관람이에요. 시장에 제일 중요해요. 투방이 가능해져서요. 작은 걸음은 물리 3탄 중입니다. 140 속사 프레임이고요. 트렌시베르 새로운 속성입니다. 빠른 무장과 초탄 사격이 여전히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도 140이어서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아요. 계속합시다. 평어는 물리 90 적응형 프레임 적극총이에요. 새로운 퍽이 광폭입니다. 아마 PvE에서 쓸 때가 어느 정도 있을지도 몰라요. 원래 괜찮은 속성이 많았어요. PvP에는 스냅샷과 집중도 있고 PvE에는 자동 장전 춘집과 사선도 있어요. 그런데도 저는 PvE에도 PvP에도 막힌 구극성을 사용하니까 관심이 좀 없어요. 전기 눌리는 에너지 600 적응형 프레임 자동 소총입니다. 가열은 새로운 속성이에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원래 버전은 이동 표적과 관람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자동 소총은 요즘 PvP에서 쓸 데가 약간 없죠. 꿈 파괴자는 에너지 660 적응형 프레임 융합 소총입니다. 새로운 속성은 진퇴 양난이에요. 이 속성을 잘 쓰는 사람을 보고 싶으시면 영상 밑에 링크를 놓았어요. 원래 괜찮은 속성이 몇 개가 있었어요. 단단한 디딤발, 이동 표적, 싸그리 확보 장치, 그리고 방아쇠 당겨기와 비상 계획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 시즌에 이미 나온 방언전 플러그1 더 좋다고 생각해요. 두고 봅시다. 깨어있는 모든 순간은 600 정밀 프레임 에너지 기관 단총입니다. 살육의 바람은 새로운 속성이에요. 이 속성과 원래 있는 살상 탄창은 시장의 종결 속성 조합이라고 생각해요. PvE에서는 그냥 이 캐릭터 쓰면 돼요. 전쟁 지능 개조 보품 데모네요. 사랑과 죽음은 동력 150 속사 프레임 유탄 발사기입니다. 새로운 속성은 연쇄 반응이에요. 좋은 속성이지만 우리 통력 무기로 보통 버스 데미지를 하고 싶어서 이런 무기로 이 속성이 좀 별로라고 생각해요. 원래 창세바 풀 고트 있었어요.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이런 무기 어떤 속성의 최고인지 잘 몰라요. 뭐가인지 두고 봅시다. 멋진 기념비는 동력 450 적응형 프레임 기관총입니다. 아드레날린 중독자로 드랍될 수 있어요. 제일 쓸데가 없는 데미지 속성이지 않을까 싶어요. 원래 그다지 재미있는 기관총이 아니었더라고요. 더 좋은 기관총이 많이 있어서 전 이 무기에 관심이 아예 없어요. 원래 속성은 별로입니다. 밤공포는 동력 적응형 프레임 검이에요. 모두를 위한 하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전 이 검에도 관심이 없어요. 검 좋은 것이 이미 많죠. 꿈의 도시 무기로 넘어갑시다. 범의 앙심은 물리 450 정밀 프레임 자동 소총입니다. 광폭이 있을 거예요. 시장에는 살상 탄창만 어느 정도 쓸 데가 있다고 생각해요. 요즘 그냥 자동 소총 메타 같은 것이 아예 없어서요. 많은 적극총 유저의 제일 좋아하는 황혼의 맹세도 돌아올 거예요. 에너지 140 속사 프레임입니다. 치명적인 무기는 새로운 속성이고요. 사람들이 스나를 좋아하는 이유는 35 줌이었어요. 여전히 이 줌인지 몰라요. 그리고 이런 작은 줌이 너프당해서 요즘 샌드박스에서 어떤지 모르겠어요. 한번 써봐야 돼요. 마지막 무기도 검이에요. 복비에 있는 동력 적응형 프레임입니다. 요동이 있을 거예요. 예쁜 검이지만 아직 관심이 없어요. 저는 이 무기 중 시끄러운 자장가만 종결까지 얻을 때 열심히 파밍할 거예요. 그 헨켄 진짜 받고 싶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대한 무기가 있어요? 댓글에 알려주세요. 다음에 봐요.